뉴아 오늘은 팔과 예배와 안식입니다. 네. 들어가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기념해야 할 날은 언제인가요? 혹시 그날을 잊어버렸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네. 우리 주위에 좀 기념해야 될 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네. 생일. 네. 생일. 네, 정말 중요하고 또 이제 또 어버이날이 가까이 오는데 네.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들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나라에도 뭐 6.25나 아니면 8.15 광복절 맞습니다. 역사적인 날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런 날들을 잊어버렸다가 혹시 낭패를 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네. 특별히 저는 그 여자친구 네. 생일을 제 생일은 기억을 하는데 여자친구 생일을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가지고 네. 저 안에 참 망각의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연락해도 이제 막 시큰둥하게 네. 푸느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생일. 살아남은 게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목사님 그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첫 임신을 하고 이제 망고가 먹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로 부탁을 하는 거야. 여보 올 때 망고 사와. 그래서 아 내가 사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녁에 올 때 그냥 온 거예요. 첫 임신인데. 예. 그래서 그때 와 그때부터 15년 동안 망고만 나오면 무조건 잘 제가 달달달달 뽑깁니다. 그래서 망고 제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됐는데 기억하지 못해서 아 정말 낭패를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태교 때 그 은수가 그래서 예. 지금 막 좀 까칠한가 봅니다. 1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5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은 무엇인가요?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식이라는 그날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네, 6일 네. 동안 천지창조하시고 이제 쉬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희 뭐 육체적으로 네. 뭐 6일 동안 계속 달리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쉼을 위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 정신적으로도 네. 매번 매몰되어 있고 일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라고 회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아니면 또 일 중독 같은 게 빠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그것을 이제 끊어낼 수 있는 맞습니다. 장치가 되지 않나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지만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이 이는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어떤 안식일의 개념은 쉼이다,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창조의 기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는 완벽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날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죠.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 네. 우리가 지어진 존재, 그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완전히 이건 완성된 것이다 네. 라는 것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네. 3번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을 향해 전한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도
이제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어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번에는 출애굽의 네. 어떤 구속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정말 종살이하는 자유가 전혀 없고 고통 당하고 있는 그때의 시절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열 가지 재앙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서줄 발랐을 때 첫째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장자를 넘어가고 애굽의 이집트의 그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구원한 그 사건을 네. 이제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애굽의 삶은 인간의 타락된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삶에서 이제 구속함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던 것은 창조의 기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이게 신명기의 그 말씀은 구속의 기사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두체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자, 4번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명하고 계시나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안식일을 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몸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할까요? 그거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아니면 뭐 어떤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할까요? 뭐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는 네.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사야서 5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네. 다시 말해서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 되면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목사님은 그 어릴 때 네. 어떤 부모님의 심부름을 해봤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네. 심부름. 심부름하면 어떤 거 사오라고 보통 많이 하셨어요? 뭐 콩나물이나 네. 뭐 정육점에 고기를 사오라고 할 때도 있었고 네. 뭐 약국에 약 좀 사오라고 네, 부탁하실 때도 있었고 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 올 때 네. 이렇게 한눈 팔자 하고 보통 갔다 왔었나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듯이 네. 가다가 이제 마트 가다가 중간에 있는 오락실에 들려서 네. 노래 한 곡 때리기도 하고 또 뭐 이제 그 마트 가서 사야 될 뭐 두부나 콩나물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사가지고 네. 많이 혼나기도 하고 네. 막상 사야 하는 것은 안 사고 네.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가지고 혼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은 그 필요한 것을 사와서 한눈 팔지 않고 갔다 오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특별히 바라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 구애의 표현이 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네.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에 나오지만 네. 거룩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구별되어져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시간으로 우리가 그분을 다 집중해서 여기서 요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정말 행복을 얻는 것
다른 것으로 내가 즐거움 얻고 쾌락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들을 네. 누려라고 그걸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네. 그래서 뭐 네. 안식일 그러면 뭐 뭘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날만 되면 더 하나님 온전하게 또 구별해서 사랑하고 또 그분을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네. 자, 5번 한번 읽으시죠. 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언제 안식일을 변경되었나요? 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또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안식일이 구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언제 이게 변경이 됐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네. 네, 변경된 것이죠. 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이고 여덟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날을 로드데이 주님의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그런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교에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좀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이단들이나 뭐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런 뭐 7일째 날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토요일날 그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안식의 어떤 의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네.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8일째, 7일, 7일의 어떤 그 완성이 첫째 아담으로 실패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어떤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날. 네. 뭐 이단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이야기하기를 태양을 숭배하는 날 그런 그 풍습을 따랐다. 그러한 날에 이제 모이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근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시작의 날, 생명의 날로 보아서 첫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력을 보더라도 월화수목금토 주일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네.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과 생명의 날을 알리는 것을 볼 때 이제 그 날을 이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이 공존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유대교의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교회가 안정화되고 또 기독교가 잘 세워지면서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반기에 가서는 주의 날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돌진 한번 읽어주시면 정리가 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지만 교회가 안정되고 바울 사도가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6번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바로 일단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네. 계십니다. 그 이게 이제 평강을 선언하고 난 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창조의 기사를 이렇게 보면 좀 연관 관계가 있는데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난 뒤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네,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이 인간이 생명이 되어서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재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가 다 이렇게 무너졌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돌아보기 한번 보시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저는 좀 오늘 4번의 질문을 좀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쉼의 개념을 좀 일단 내 육체적인 어떤 편안함, 어떤 회복, 쉼,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오롯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좀 나의 어떤 유익을 나를 위해서 살았던 어떤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더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일은 더 이렇게 큰 성령을 이렇게 사모해야 되겠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듯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주일이 정말 주일다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돌아보기 2번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버리거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저는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게 이제 드라마가 하는데 네.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밤 늦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자면 사실 좀 늦은 시간이 되는데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좀 더 피곤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주일 예배에는 네. 오히려 더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부부도 아닌데 부부의 세계를 네. 보십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 핫하죠. 네. 재방송으로 네.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을 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좀 유튜브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토요일 늦게까지 막 유튜브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다음날 영향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할 때 또 주일이 또 온전히 지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사모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창조와 구속하심에 대해서 네. 우리는 계속 망각에 참 은사가 충만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 주일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서 정말 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구별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오히려 네. 진짜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일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어떤 안식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참된 평안이 주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안식을 준비하며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뉴엑츠 뉴아 뉴바 네.